바뀐 식사 준비에 나선 우등생. 김인데? 김밥? 제가 아무래도 요새 근육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식사도 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.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래요. 진짜? 김에? 단백질 식단이라기엔 좀 빈약해 보이는데요. 여기 김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요? 이 마른 김이요. 사실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요.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마른 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무려 36g이나 들어있어요. 진짜요? 굉장히 그러니까 워낙 김이 이제 가벼우니까 하나당 먹었을 때 양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전체 함량 대비로 하면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죠. 다른 해조류가 보통은 한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10g 정도 내외밖에 되지가 않는데 3배 이상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마른 김 5장이 달걀 한 개 정도 분량의 단백질이다. 이만한 사이즈 5장이요? 그렇죠, 그렇죠. 대신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차이는 있겠죠. 네. 단백질의 함량만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정도고요. 게다가 비타민C나 비타민A도 풍부하고 일단 해조류잖아요.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.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이제 영양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좋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으니까 굉장히 좋은 간식이나 식사 대용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김국? 김국? 매생이국 같은 건가 봐요. 좀 많이 먹더라고, 요새. 김국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. 멸치 육수에 잘게 쪼갠 구운 김을 넣고요.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났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줄 달걀도 도로록 넣어줍니다. 이제 취향에 따라 간만 맞춰주면 단백질이 가득한 초간단 김국 완성.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먹고 나면 하루가 든든하답니다. 김국, 그 맛은 어떨까요? 너무 맛있다. 저 별미일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혼자 챙겨 먹는 것 되게 정성스럽게 하신다. 다이어트에도 좋은 김. 칼로리 걱정 없이 먹고 먹고 또 먹는 우등생. 그리고 또 뭐 뭔가 먹는다. 뭘까? 뭔가를 물에 타서 먹는 우등생. 건강을 위해 매 끼니 후에 이걸 꼭 챙겨 먹는다는데요. 우등생이 챙겨 먹는 이것의 정체는 뭔가요? 아, 이거 유청 단백질이에요. 유청 단백질? 제가 허리도 아프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근육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피부가 굉장히 좀 푸석푸석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유청 단백질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허리 아픈 거랑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